소년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고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했습니다. 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약 7만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2004년 금비리에 고개 숙인 대통령들, 악순환을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 이렇게 고 씨가 취재 기자와 함께 청와대 각종 자료가 최순실 씨 사무실 PC에서 발견된 것의 의미. 최순실 씨 사무실에 있는 누가 이런 청와대 자료를 받아보고 있었는지 오히려 더 궁금해하는, 궁금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최순실 씨. 하나만 덩그라니 놓여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책상입니다. 예. 그러나 충전기를 쓸 수도 없어서 예. 저희는 그 전문 센터에서 이 모델에 맞는 마크에서 국정 개입은 물론이거니와 대통령이 사이비 종교에 씌었는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이 하나 막강한 비선 실세인지 한겨레가 낱낱이 보여주겠어. 폐기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피해를 확인하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연아 선수도 피해를 봤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아무 생각 화대에서 굿을 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는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삼성이 들어가죠. 7개 기업을 삼성. 원래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죄가 아니면 수사를 받지 않지요. 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전 국민의 억울을 풀기 위해서 스스로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 했죠. 그러니 그 대통령이 11월 25일까지 조사를 받겠다고 공통밴드 불구하고 그거를 예. 무시하고 예. 검찰이 뭐 때문에 대통령 진술은 듣지도 안 하고 공범 혐의라고 발표를 하는가? 그건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 대통령 차라 나 특검에 차라 이것도 쓰레기한테 조사를 안 받겠다고 당연히 거부할 수가 있지. 조사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라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관련 내용 등 국가기밀 200여 건이 10월 4일에 처음 만났는데 10월 5일에 같이 만나게 된 겁니다. 예. 하는 사람부터 알고 있습니다.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5일에 만났다는 얘기죠? 예, 만났습니다. 예. 사용을 못하게 된커녕 항상 들고 다니며 사진도 찍고 통화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 씨가 시합할 때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티켓에는 사진이 여러 장 들어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문건 중에 최종 수정자의 PC 아이디가 보시겠습니다. 아, 최 씨가 한 팀장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 최 씨가 회의라고 할 정도로 둘 사이가 특별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태블릿을 발견한 건 지난 10월 18일이었습니다. 책상을 봤었는데요. 그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저희들이 프랑크푸르트 현지에 가장 먼저 저희 송호진 기자를 보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최순실을 찾아라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네. 10월 초쯤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송호진 기자가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네. 선배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손석희가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 손석희가 지금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을 드러냈다니까요. 그리고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연락을 드렸죠. 예. 아, 손 사장한테 아, 프랑크푸르트 가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 근데 최순실은 만나신 겁니까? 제가 여쭤보니까 네? 네? 최순실이 프랑크푸르트에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럴 줄 알았으면 최순실이나 좀 찾아볼 걸 그랬네? 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도대체 왜 프랑크푸르트 가신 거예요? 아, 제 휴가 받아서 와이프랑 여행 간 겁니다. 아니 날씨도, 지금 독일 날씨도 안 좋은데 하필 프랑크푸르트를 그랬더니 프랑크푸르트가 비행기 값이 제일 싸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했던 네, 어떤 게 진실이냐 이런 또 논란도 있기도 했어요. 네, 저는 사실을 압니다만은 아, 예. 네, 다른 언론 매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건 A 어긋나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네. 그 하여튼 국내에서 받은 거고 주운 게 아니고 받은 거다. 아. 네. 그것만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걸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죠. 네. 네. 아, 자, 어쩌면 태블릿 PC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말을 이 시간에 다시 꺼내보면 뒷일을 부탁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9표 중 가 234표. 오! 대박! 56표. 개헌 2표. 피씨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태블릿 PC에 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PC의 실물을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문건까지도 공개해야 한다고. 네. 그러니까 그거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예.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예. 이거를 그 저기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물어야 되고 이성원이도 예.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예.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예.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시키면 다 죽어. 무너질 것이다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진보 진영의 대표적 학자들 등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소추장에도 세월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쓰지 말자라는 게 사실 내부적으로 있어서 있었는데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지금 파악하는 게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니까지 지금 방송 나가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로 다 나가고 있고 국민들 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언론 보도한 것도 다 거짓말이네, 그죠?
녹음 파일 내용은 별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입증이 가능한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떠도는 얘기는 대부분 헛소문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혹은 그 직후에도 각종 피부 미용 시술을 꾸준하게 받았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어, 그렇죠. 확실하죠. 그렇죠. 누구 뭐 딱 나타났어요. 예. 이 야, 이거. 야, 정말 JTBC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예. 2008년 5월을 기점으로 건국 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한 뒤 폭동 장기적 시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이 마비가 되어져버렸었으며 그리고 이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발생되었던 난동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손실되어진 피해 금액만 하더라도 3조 7813억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무조건 뇌송송 구멍탁 뚫려 광우병으로 죽는다라는 거짓에 휩쓸렸었고 이에 선동되어지고 격분한 시민과 각종 단체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밤이면 밤마다 죽창 들고 쇠파이프 들고 경찰들을 내리치고 죽창을 휘둘러 경찰의 눈을 실명시키고 영유 아들을 유모차에 실어서 거리로 뛰쳐나와 행진을 벌였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정황들은 사실 무근인 괴담으로 증명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난 지금 미국산 소고기로 인한 광우병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수입 소고기 수입량 1위라는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이렇게 주체할 수 없는 주체되어지지 못하는 광기 어린 분노와 폭력과 폭동으로 이어지게 몰아가게 만든 것인지 그리고 또 다른 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태블릿 뻥입니다. 일명 태블광이라고도 하지요. 수단체 국회 공청회에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가 태블릿 PC 보도에 조작 의혹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김준형 기자입니다. 새누리당과 보수단체가 주관한 대통령 탄핵 사유 공청회. 변희재 미디어워치 전 대표는 방송이 증거를 조작해 대통령 탄핵을 몰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의 태블릿 PC 보도를 지목했습니다. 태블릿 PC 조작 전 의혹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뭐 조작이라는 게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증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24일 날 JTBC는 태블릿 PC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쓰는 PC라는 표현을 썼고요. 최순실의 PC라면서 보여준 화면에 JTBC 취재 파일이 들어가 이 화면이요. 월드와이드 모니터 태블릿 PC는 이렇게 크게 안 나옵니다. 이 파일이 최소한 28.7인치짜리 월드와이드 모니터 화면입니다. 24일 때는 다 데스크탑이라고 이해했어요, 시청자들. JTBC 취재 모음 파일 들어와 있습니다. 최순실 파일 모임이 있습니다. 뉴스 제작부 공룡 파일이 있습니다. 최순실의 PC라면서 보여준 화면에 JTBC 취재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JTBC 데스크탑 PC죠? 어, 변명 여지 없죠? 변명 여지 없죠? 그 지금 이메일 확인한 태블릿 PC가 교통자가 누구로 돼 있고 돈은 누가 냈었는지 확인해 주세요. 개통자는 아마 개통자는 여기 그 개통자라든지 구체적인 돈을 이 태블릿 PC 사용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 단계에서 확인하지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습니다. 통신사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한 태블릿 PC인데 개통자 명의 정도는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건데 확인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 관련된 부분은 다 확인돼 있습니다. 그 개통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다. 예, 개통자도 확인, 개통자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이메일 계정과 그 연락처 등록이 최소한으로 되어 있다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 PC에 개통이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명의가 어떤 도구로 확인되는지. 예, 그거는 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인이 안 되신 거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메일, 그 다른 계정으로 태블릿 PC의 이메일이 로그인된 흔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 이메일로만 그
태블릿 PC가 사용되고 있습니까?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어떤 이메일로? 그거는 밝히기가 곤란하고요. 하여튼 다른 이메일도 있습니다. TVC 화면 자체에서 이것이 최순실 태블릿 PC입니다 라고 기자가 말하고 손가락으로 넘기고 화면을 이것은 실물 영상처럼 편집 화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화면을 보여주면서 그 보도에서 아래에 아마도 그 불찰일 탓일 텐데 다운로드와 외부 케이블 연결 표시가 떠 있는 화면이 그대로 JTBC 아직도 떠 있습니다. 저도 직접 확인한 바 있고요. 그렇다면 이것은 적어도 정호성 사건의 증거물로 제시된 증거에 대해서 변경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빼내는 것까지는 변경이 아닐지 모르지만 어떤 정보를 증거물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명백한 변경을 가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증거 변조에 해당되고 나아가 이를 통해서 명의인 자체가 그 태블릿 PC의 소유자 자체가 누구인지를 뒤바꾸는 행위라면 새로운 증거를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 위조죄가 되고 나아가 그 목적 자체가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해 증거 위조죄.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검사가 일어나더니 저 재판장님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 속에 검사해보니까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료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태블릿을 시작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켜놓고 여태까지 떠들면서도 검찰, 대한민국의 검찰이 그거 태블릿이라는 거는 1분 30초면 그거 누구 소유고 뭐가 어떻게 되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몇 달이에요? 몇 달? 예? 10월 달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11달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검찰이 감춰대는 거 아닙니까? 맞아.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재영사 발표를 안 되면 맞아.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맞아. 그럼 국민들은 뭡니까 도대체? 맞아. 자료를 제출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그 판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답했어요. 거기에 대해 대답 없었죠. 검사들이 뭡니까? 대한민국 법을 집행을 하고 대한민국 법으로다가 이 나라를 이끌고 가는 3권의 주체 아니에요? 사법부에서 입법, 사법, 행정. 예? 사법부가 애초에 시작 때 그거를 밝혔어야 될 부분을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제 자료 없다. You are fake news. Sir, go ahead. Can you state categorically that nobody... No, Mr. President-elect, that's not appropriate.